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흔히 만들 수 있는 가위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패턴을 떴어요. 끄고 이렇게 오려놨습니다. 얘도 오릴 거고요. 이 긴 거, 뒤쪽에 긴 거, 긴 거를 두 장씩 합친 거예요. 얘. 얘 지금 짧은 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가 힘이 약해서 얇아서 제가 심지를 붙일 거예요. 시접을 놓고 1cm 정도 남기고 거에 윗뚜껑, 뚜껑을 할 거예요. 뚜껑.
이쪽인가? 이쪽은 아니지. 다리미를 가지고 짜자자잔. 짜잔, 붙었어요. 얘가 솜이고, 얘가 겉이면 이쪽으로 한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리브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다. 아니지, 뒤집을 건데. 뒤집을 건데. 뒤집을 거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장이잖아. 이게 속이잖아. 여기가 속 겉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박으면 박아서 빠뒤집으면은 여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이거 한 장씩인데? 얘가 다 하나가 아니오. 두 개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를 먼저 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붙여서? 얘가 이렇게 한다랑 한 장이. 그러니까 한 장.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집으면 얘가 나온다고? 응. 아니요. 얘가 그럼 얘가 나오지. 안 나오지. 얘하고 얘하고 지금 박아줄 거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창고망을 놔두고 박을 거잖아. 박을 때 뒤집을 때 여기로 뒤집잖아 이렇게. 아니 얘 그러면 한 장, 두 장을 만나서 할 건데.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게 아닌가. 내가 그러면 지금 가위를 두 개를 만드는 거야 지금? 하나를 만들 건데 지금 이게 솜이잖아. 솜 역할이니까 솜 역할인데 여기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이고 이렇게 한 장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박으면 바깥쪽끼리 만나야 이따 나중에 뒤집을 때? 바깥쪽끼리 만나고 그거를 그렇게 뒤집은다고 창고봉을 내면 아, 나는 하나로 뒤집으려고 생각을 했고 두 개를 같이 뒤집어야지. 내가 하나를 뒤집는다고 생각을. 근데 처음까지 넣으니까 지금 겹이 상당히 좀 많아졌잖아. 근데 이거 자체 하나였을 때도 지금 이렇게 두 개만 해도. 아, 그러면 하나만 넣을까? 그렇다. 하나만 넣어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스티치 할 거야? 그래도 저기보단 낫네. 그 솜 넣은 거보다. 잘. 이거 집에서 간단히 만들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도 막아볼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몇 개가 제가 두껍게 하기 위해서 이게 겹겹이 했는데요. 이거 여기가 겉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창구멍 위치 남겨놓고 박을 거고. 하고 또 얘도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저는 이제 박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거 수선 해준가요? 네. 처음 때 카브라 풀 수 있을까요? 예, 예.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네,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집어볼게요. 더심 같아, 더심.
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를 만들었습니다. 2인치 로 해서 이렇게 접어서 바이어스를 만든 거예요. 다리미로 다려서. 죽어도 될 것 같아. 바이어스를 치면 거꾸로 안 받고 안 뒤집어 둔 거 같아. 그러면 제가 안 칠까? 뭐가도 안 칠까? 어? 바로 위에서 바이어스 쳐버리는 거 같아. 그치? 그런 방법이 있네. 쟤는 하게 되면 두꺼워지잖아 지금. 뒤집어지네.